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월세나 전세를 받고 있는 집주인이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월세 금액은 얼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 과세면 소득세를 말하겠죠. 세금을 납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경우, 이제 우리가 세법상 과세 미달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에서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분리과세는 이제 우리가 주택에서 1년 동안 벌어들이는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그 임대소득이 1년에 총 2천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분리과세는 단일세율로 14%를 적용하는데 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종합과세면 이제 과세표준에 따라서 6%에서 최대 45%죠.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저렇게 선택할 수가 있는데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이고, 그리고 이제 주택에서 받은 월세나 전세 이것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쉽게 말하면 주택에서 월세 그리고 전세 받으면서 발생하는 간주임대료 이것 외에 개인의 모든 소득을 말합니다. 이게 연간 2천만 원 이하면 이게 밑에 나오겠지만 소득세 계산할 때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 이 400만 원 공제받기 위한 요건이 바로 이겁니다. 예, 주택에서 받은 소득, 그것 외에 개인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일 때 이 두 가지 충족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세무서와 지자체의 사업자 등록을 모두 다 한 경우,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라고 하죠. 올해인 경우에는 작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계속해서 세무서와 지자체, 사업자가 모두 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년 동안 주택임대사업자를 유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주택임대사업자는 지자체, 시군구청이죠. 여기에다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하면 사업자 등록증, 이렇게 두 가지 1번과 2번 모두 다 하면 그게 바로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증가율이 5% 이하일 때, 그래서 분리과세하고 하나, 둘, 셋 이 세 가지 요건 모두 다 충족하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연간 수입금액이 1년에 1천만 원 이하일 때, 연간 수입금액, 수입금액은 월세하고 그리고 간주임대료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게 1년 동안 1천만 원 이하면, 1년간 1천만 원 이하니까 월세로 환산하면 한 달에 83만 3천 원 그 이하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죠. 이걸 다시 정리해보면, 자, 주택임대 사업자가 한 달에 83만 3천 원,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 사업자가 임대주택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어쨌든 한 달에 총 받는 월세 수율 말합니다. 이게 83만 3천 원 이하면, 그리고 이 주택에서 받은 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그러면 납부할 소득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계산식 나와 있죠. 총 수입금액 1천만 원입니다. 수입금액은 월세 더하기 간주임대료이고 이게 1천만 원 이하일 때 거기서 필요경비 이게 600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세무서와 지자체 모두 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필요 경비를 60%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수입 금액의 60%는 경비인 거죠. 그래서 600만 원을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임대료 증가율이 5% 지켰다면, 그리고 주택에서 받은 소득, 그것 외에 개인의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이하면 추가로 4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 그래서 1천만 원에서 경비 600만 원 빼고 거기서 추가로 400을 빼면 과표가 0이죠. 2만 원 곧 소득이 0, 없다는 거예요. 소득이 없으니까 낼 세금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이제 10년짜리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등록이 가능한데, 비아파트만 10년 동안 이 임대사업자를 유지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죠.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신고할 것도 많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혜택은 조금 더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 경비도 60%, 그리고 추가 공제도 400만 원 조금 더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한 달에 월세가 84만 3천 원 이하라면 소득세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낼 세금이 없다라는 거고, 이 식에서 소득이 0이니까, 소득이 0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 만약 이 사례자가 건강보험료를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뭐 자녀든 배우자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들어가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다면, 그분들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면 소득이 없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됩니다. 피부양자가 유지가 되니까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이신 분들은 이걸 많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아, 1년에 1천만 원이야. 월세로 따지면 83만 3천 원이야. 이거 받으면 나 내일 세금 없고 피부양자도 유지가 되는구나.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반드시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되는 거고,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반드시 2천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2천만 원 초과하면 이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소득이 발생해요. 그러면 세금도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 보겠습니다. 역시 신고 방법은 분리과세입니다. 분리과세니까 일단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겠죠.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하고 종합과세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역시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개인의 총소득 금액이 1년에 2천만 원 이하일 때입니다. 여기서는 추가공제 200만 원 해주는 조건인데요. 앞서는 주택임대사업자는 400만 원인데 여긴 왜 200만 원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것 때문에. 앞선 주택임대사업자는 세무서와 지자체 두 군데 모두 다 등록했죠. 하지만 이 두 번째 사례는 둘 다 모두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등록하거나. 사실 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는 이 두 개에 모두 다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둘 중 어느 하나만 등록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밑에 나와 있지만 지자체에만 등록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둘 중 하나만 등록한다면 보통은 세무서에만 등록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설명하면 좀 길어지니까 그냥 아주 일반적인 사례를 들면, 일반적으로 지자체에만 등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둘 중 하나만 등록한다면 거의 다 세무서에만 등록하는 거니까, 둘 다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무서에만 등록한다면 그만은 곧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예요. 네. 자, 그러면 1년 동안에 총 수입 금액이 400만 원 이하라면, 총 수입 금액이 400이니까 이걸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3만 3천 원 이하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역시나 소득이 없으니까 낼 세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정리해 본다면, 세무서와 지자체, 어디에도 사업자 등록하지 않거나 아니면 어느 하나만 등록하거나,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사례는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하거나, 자, 이런 분들이 한 달에 월세를 33만 3천 원 이하로 받으면 주택 하나에서 받든 두 개에서 받든 어쨌든 월세를 다 더했을 때 33만 3천 원 이하로 받아서 1년에 월세를 400만 원 이하로 받는다면, 그러면 세금 계산할 때총 수입 금액이 400만 원이고 여기서 필요 경비가 200만 원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필요 경비를 50%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50%를 빼는 거죠. 200을 빼면. 그리고 추가로 200만 원을 빼주는데, 이 추가 공제 200만 원은 반드시 주택임대소득 외에 다른 개인의 총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만, 2천만 원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하라면 추가로 200만 원 빼주면 결과적으로 과표가 0, 소득이 0이 되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낼 세금, 소득세도 없는 거고, 그리고 과표, 소득이 없는 거니까, 만약 이 당사자가 건강보험료에서 피부양자라면 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면 낼 건강보험료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배우자든 자녀든 부모든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참 주의하실 거는 이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는 1년에 1000만 원, 월로 따지면 3만 3천 원,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니라면 1년에 400만 원,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3만 3천 원. 이거는 다 알아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받았을 때 과표가 0이 되려면 반드시 주택임대소득, 그것 외에 개인의 다른 총소득이 반드시 1년에 2천만 원 이하, 이걸 충족해야 됩니다. 이거 넘어지는 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시면 나중에 또 피해 보십니다. 이 조건도 충족해야 되는 거구나. 결과적으로 개인 소득이 2천만 원 넘으면 세금은 무조건 내게 돼 있습니다. 과표가 0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종합과세하고 분리과세 중에 분리과세로 신고해라 라는 거고, 왜냐하면 분리과세로 신고해야 이 필요경비가 인정이 돼요.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50%, 주택임대 사업자는 60%, 이걸 인정받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경우입니다. 자, 세 번째 경우는 소득세 신고 방법이 종합과세네요. 분리과세가 아닙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서 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하냐면, 보통 주택임대소득, 그것 외에 개인의 기타 소득이 없을 때예요. 전혀 없을 때, 0원. 이제 전업주부를 얘기하겠죠. 그냥 개인 소득이 전혀 없고, 오로지 그냥 나는 주택에서 뭐 월세가 됐든 뭐 전세만 받았는데 간주임대로 나와가지고 소득이 발생하든, 자,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개인 소득이 전혀 없다면 이때는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영상 끝나고 나면 이 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그팁 거기서 설명드릴 텐데, 개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합과세로 신고하는 거고, 필요경비가 단순 경비를 적용이 돼야 돼요. 기준경비가 아니고 단순 경비를 적용 대상. 단순 경비율은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그 단순 경비율 적용 금액 그 미만이어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임대 같은 경우는 1년에 2,400 이하입니다. 직전 연도 금액이 이 금액 이하면. 그리고
당해년도 이 금액 이하. 그러면 직전년도는 2,400 이하고 주택임대소득이 올해 주택임대소득은 7,500 미만. 네. 요 조건 충족할 때 그때 이제 단순 경비를 적용합니다. 그 대상이 됐을 때 그리고 연소득금액이 자 주의하실 건 앞선 주택임대사업자와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연간 수입금액 이걸 따졌어요. 수입금액 이렇게 자 그런데 종합과세에서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입니다. 소득금액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거예요. 그리고 이 필요경비가 단순 경비율로 조금 많이 빠질 때 이제 우리가 소득세 신고할 때 단순 경비율은 조금 많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벌어들인 소득에서 경비를 많이 쳐주는 거예요. 예. 소득이 얼마 안 되니까 많이 빼줄게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금액이 266만 6천 원 이하일 때예요. 예. 그리고 수입금액은 당연히 월세와 간주임대로 포함한 금액인 거고 그래서 소득금액이 1년에 266만 6천 원 이하라면 이때는 내일 세금, 소득세가 없습니다. 밑에 계산식 나와 있죠? 그래, 소득세는 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게 지금 종합과세인 경우에요. 분리과세가 아니고 기본공제, 우리가 이제 인적공제 그러죠? 예, 본인 150만원 빼줍니다. 거기에다가 최저세율 왜냐하면 종합과세니까 우리가 소득세율 표에서 1,400만원 이하는 6%예요. 그러니까 1,400 이하니까 최저세율 6%입니다. 이걸 곱하는데 거기에 이제 표준 세액공제라고 기본적으로 7만원 빼주거든요. 이걸 빼주면 세액이 0이 됩니다. 네. 266만 6천원에서 150만원 빼고 그 금액에다가 6% 곱한 다음에 다시 7만원을 빼면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득세가 네, 0입니다. 소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소득은 있습니다. 266만 6천원 있어요. 하지만 내일 세금이 없는 거죠. 과세 미달. 예. 그럼 여기서 주의하실 게 앞선 주택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닐 때 분리과세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과표가 0이면 이건 소득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건강보험료가 만약 피부양자라면 그 자격이 유지가 되니까 낼 보험료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건보료가 나올까? 소득이 있기 때문에 이건 건보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한 번 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이 보험공단으로 데이터가 넘어갈 거고 그러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하실 게 이 단순 경비율 있잖아요. 이거 적용받는 거. 자, 이거 적용받아가지고 세금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266만 6천원. 이게 나오려면 이제 각 업종 코드별 수입금액이 얼마여야 될까? 그러니까 1년에 얼마 이하여야 되고 한 달에 얼마 이하로 받아야 될까? 자, 이거예요. 조금 좀 얘기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업종 코드가 또 뭐냐 물어보실 거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으로 임대업을 할 때 부동산은 상품이 되게 많습니다. 주택에서 세를 줘가지고 소득을 발생할 수 있을 거고 또 상가를 세를 줘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고 토지를 세를 줘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섯 가지로 나뉘는데 고가주택을 세를 줘가지고 월세 받은 거 그 다음에 일반주택을 세를 줘가지고 월세 받는 거 그리고 장기임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세를 줘가지고 월세 받은 거 장기임대 다가구를 세를 줘가지고 월세 받는 거 그리고 주택의 전대나 전전대 그러니까 전대는 내가 임차인인데 다시 내가 또 임차인 구해가지고 세주는 거 전차인 구해서 그리고 전전대는 거기서 한 번 더 가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그 월세 받는 그 종류에 따라서 코드가 다 다릅니다. 코드가 다르고 경비율이 달라요. 단순 경비율이. 그래서 일단 그 코드별로 그러면 월세를 얼마를 받아야 소득 금액이 이만큼 나올까? 266만 6천 원. 이걸 보면 먼저 고가 임대, 고가 주택. 이 경우에는 연간 수입 금액이 425만 9천 원이에요. 만약 이게 400 이하면 그냥 이걸로 가면 돼요. 이걸로. 근데 지금 다 400이 넘잖아요. 보시면. 400이 넘을 때. 400 이하면 이걸로 가면 돼요. 분리과세하고, 예, 신고하면 되는데, 400 넘었을 때는, 그때는 종합과세로 이 금액 이하라면 가능한 거죠. 고가주택은 보니까 1년에 425만 9천 원. 그러면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5만 4천 원 이하로 받으면 되고, 일반주택은 1년에 464만 5천 원.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8만 7천 원 이하로 받으면 되고, 그리고 장기임대 공동단독, 장기임대 다가구는 좀 일단 참고만 하십시오. 왜냐면 이 경우는 아마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국민주택을 5호 이상 그리고 5년 이상 임대할 때예요.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없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전대나 전전대도 거의 없으시겠죠. 혹시나 있다면 참고하시는데, 1년에 471만 천 원, 한 달로 따지면 월 39만 2천 원 이하입니다. 네. 자, 보면 고가주택. 자, 701101 코드가 이게 지금 주거용 건물 임대업인데, 이게 이제 고가주택 임대입니다. 기준시가 공시가격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이에요. 보통 우리가 양도세, 비과세나 그다음에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월세 받을 때 공시가격 12억 이하 이런 게 비과세잖아요. 근데 주택임대소득에서 이 단순경비를 적용할 때 이때는 9억 기준입니다.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우리가 고가주택으로 봐요. 예. 단순경비율은 37.4%고,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 9억 이하, 9억 이하 아파트나 공동, 다가구, 단독 이런 것들은 일반 주택 임대에 들어가는 거죠. 이게 42.6%예요. 단순 경비율이.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장기 임대 공동 단독은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거를 5호 이상을 5년 이상. 다가구 마찬가지예요. 5호 이상, 5년 이상. 여기 해당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다라는 거고. 대신에 경비는 되게 많이 주네요. 예. 왜냐면 오래 했으니까, 오랫동안 세줬으니까 경비는 많이 빼주죠. 전대나 전전대는 43.4% 빼주는 거고. 자, 이런 걸로 요건 충족하시면 월세 받고 있지만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처럼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는 많이 얘기하는 게두 가지예요. 예.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 1년에 1천만 원 이하, 그리고 이 주택임대소득 외에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 그러면 세금 안 나오고 피부양자 유지가 된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분리과세로 1년에 400 이하, 1년에, 그리고 월로 따지면 한 달에 34만 3천 원 이하로 받으면, 그리고 개인 이 소득이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개인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역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되고, 비과세는 아니죠. 낼게 없는 거죠. 과세가 되지만 낼게 없는 거고, 그리고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가 된다라는 걸 많이 말하고 있고요. 이제 종합과세에서는 한 가지가 더 있긴 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월세나 전세 받고 있는데 이미 월세나 전세 금액을 많이 받아버리면 사실 여기 해당 안 되겠죠. 근데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적게 받고 있다면, 그러니까 딱이 언저리에서 받고 있다면, 천만 원 언저리,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천만 원 언저리, 만약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데 개인소득이 조금 있는 거예요. 0은 아니고.
그러면 분리과세할 때 1년에 한400 전후 정도라면 조금 낮춰가지고 세금도 피하고 이제 건강보험료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걸좀 갖춰가라라는 거죠. 그리고 개인소득이 아예 없다면 그냥 오로지 그냥 월세 받는 게 다다. 근데 월세 금액이 조금 적다라고 하면 이 코드별로 이 금액 이하로 받으면 역시 낼 세금 없는 거니까 좀 절세를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드릴 거는 앞서 보여드리는 거는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아예 이 소득세가 애초부터 비과세가 되는 뭐 세금 신고 따질 필요 없는 게 있죠. 제가 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영상 올릴 때마다 항상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질리게 보셨을 거예요. 이 표는 제가 빠지지 않고 보여드리는 표니까 애초부터 비과세가 되면 세금 신고 자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부부합산 집이 하나인데 이게 국내에 있고 그리고 공시가격이 12억 이하예요. 그러면 월세를 얼마를 받든 비과세입니다. 신고할 필요가 없고 부부합산 주택이 두 개예요. 근데 월세가 없습니다. 다 보증금만 받아요. 그때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비과세니까 소득세가. 부부합산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 포함해서 3개 이상입니다. 근데 이 3개가 다 비소형주택이에요. 그런데 다시 설명드릴게요. 부부합산 부부가 살고 있는 주택을 포함해서 집이 3개 이상인데 이 주택이 다 소형주택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월세 없이 전세만 받고 있다면 비과세입니다. 세금 낼 필요 없죠. 아니면 3개의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채 미만 갖고 있다면 이때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갖고 있다면 비과세고요. 비소형주택이 3개 이상인데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이하면 이때도 비과세입니다. 이 소형주택, 비소형주택은 간주임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시는 간주임대로 대상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소형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해당 과세 기간의 공시 가격이 2억 이하일 때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면 면적 조건, 금액 조건 다 충족하면 소형 주택이에요. 이 소형 주택을 가지고 있고 월세 소득이 없다면 현재까지는 이 소형 주택을 몇 개를 가지고 있든 비과세입니다. 간주 임대료는 반드시 비소형 주택 3개 이상이면서 그리고 보증금 합계액이 3억을 초과할 때 그때 나오는 거예요. 다시요. 비소형주택 3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해당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때 그때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 주의하실 건 소형주택을 5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 보증금만 있는 게 아니고 월세가 있습니다. 월세 50만 원 받아요. 어느 한 집에서. 그러면 이 월세는 당연히 신고 대상입니다. 이 소형, 비소형은 보증금만 계산할 때 이것만 따지는 거예요. 보증금에 대해서 월세처럼 계산할 거냐. 그때 소형주택 빠진다는 거지. 소형주택이지만 월세 받는 금액이 있다면 그 월세 금액은 당연히 신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표가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나는 도저히 뭔 말인지 모르겠다. 뭐 소형은 뭐고 비소형은 뭐고 나 도저히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이걸 보시면 돼요. 이 질문대로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부부합산 주택 몇 개냐? 한 개냐? 두 개냐? Yes, No 이것만 따라가시면 내가 받은 그 월세나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 신고해야 되나? 아니면 할 필요 없나? 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면 신고하는 거고요. 과세 대상이 아니면 이게 비과세를 말하는 거니까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표가 어려우시면 이것만 따라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전전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링크 나올 텐데요. 필요하시면 따라가셔가지고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면 이해되실 거고, 그리고 이제 주택 수를 판단할 때 이것도 복잡하죠. 그냥 아주 깔끔하게 집 하나를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계산이 쉬워요. 그런데 이제 이게 공동 가지고 있으면 50대 50이든 뭐 40% 20% 뭐 40% 이렇게 공동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럼 그때 공동 소유주택을 누구의 주택 봐야 되는 거냐, 이것도 복잡하거든요. 지금 표 나와 있는데 이렇게 공동 소유주택 그리고 이제 부부가 공동 가지고 있을 때 뭐 5대 5든 6대 4든 이럴 때 그 주택을 누구의 것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건 역시도 제가 전 영상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지금 그 또 링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공동 소유주택이나 부부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 집을 누구의 집으로 봐야 되는 거냐, 이건 역시도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판단하셔가지고, 그러면 나는 주택이 몇 개인 거고, 그럴 때 내가 지금 월세 얼마를 받고 있으니까 그럼 나는 세금 신고를 얼마큼 해야 될지, 아니면 소득이 적으니까 신고는 하되 낼 세금이 없는 건지, 이걸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고, 저는 다음 정규 라이브 때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